자, 여러분, 이제, 이른바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너무 문제가 어렵죠. 너무 문제가 어렵고, 요즘에 이제, 최근 3년, 4년 사이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문제 아주 평이하게 깔끔하게 나온 추세죠. 그 추세에 비한다면,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참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제가 6년 동안을 보면, 지방직에서는 만점 방지용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12문제가요, 지난 6년 동안 나왔던 그 만점 방지용 문제인데, 전부 국가직입니다. 자, 전부 국가직인데, 지금까지 이제 악명 높았던 시험이 뭡니까? 18년 국가직 9급이죠. 여기서 만점 방지용 문제가 무려 5문제나 있었습니다. 요건 뭐 난이도 조절을 객관적으로 좀 잘못한 거죠. 보통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를 넣어도 한 문제 정도 넣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이제 이거 힘조절을 못한 거죠. 너무 오버슈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17년 국가직 7급이 여기에 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점 방지용 문제가 다이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후문에 의하면 출제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리향리 시험을 뽑는 이 국가직 시험에 국가직이면 이제 서리겠죠. 이 서리들의 시험을 이제 너무 이 사람은 문과 이상으로 조선의 문과 이상으로 이제 바라본 거죠. 이게 좀 너무 오바를 한 거죠. 뭐 그러면 선생님 18년 국가직 9급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20년 국가직 9급에 딱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가 19년, 20년, 21년, 22년 통틀어 가지고 국가직, 지방직 그것도 7급, 9급 다 통틀어 가지고 소위 이제 아, 이 문제는 정말 어렵다. 만점 방지용 문제다 싶은 건 요렇게 11번 문제 딱한 문제 있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기는 이 12문제는요, 솔직히 안 푸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내년 국가직 지방직에 95점 만점 받는데, 솔직히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약간 좀 완벽주의, 결벽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시생들은 이 만점 방지용 문제 12문제 건들지 마세요. 국가직 전날이라도 건들지 마세요. 지방직 전날이라도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재시생이나 삼시생들 정도 되면 쓸데없이 한국사 내공만 엄청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찜찜하시면 요거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문제를 풀어도 12문제 중에서 12문제, 11문제, 12문제 맞았다 그러면 그건 강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닥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아무리 재생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풀어갖고 12문제 중에서 옆에 해설 없이 12문제 풀어가지고 한 6, 7문제 정도 맞으면 내공 좋은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측면보다도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살려주자. 요거는 진짜 버리자. 그 가이드를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뭐, 미리 좀 한번 푸셔야 됩니다. 자, 따라오실 준비됐죠? 자, 1번 갑니다. 1번은 18년 국가직 9급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요 탐구 자료 있죠? 요거 김유신의 독백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문왕의 독백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다른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요 탐구 자료 자체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동그라미 4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동그라미 4번은, 좀, 약간 좀, 어릴 때 위인전 뭐 읽은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이야기죠. 보통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들어가서 설명하진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문무왕은 660년 백제정벌 당시에 그 태자로서 그 김유신과 함께 신라군의
그 뭡니까 그 종군했던 사람이죠. 당시 신라군 총사령관이 김유신. 그다음에 이제 김춘추도 실제로 그 전쟁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태자로서 이 전쟁에 종군을 했었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북쪽을 토벌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얘기죠. 왕으로 제의하고 있는 동안에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티그세,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이건 이제 백제부운동 세력을 뭐 진압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남이 리을에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협조하는 무리.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대표적입니까? 이 고구려 왕족인 안승. 고구려 왕족인 안승이 이제 신라에 기부를 하자 이 사람을 이제 보덕국왕에 고구려 왕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보덕국왕에 임명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그걸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신이 문제입니다. 이제 임존성 들어봤죠. 임존성이 지금의 예산인데 당시 이제 백제부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제부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흑치상지.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지수신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임존성의 이제 한쪽이 이제 허물어지고 막 되게 위기에 빠졌죠. 그리고 이제 그 흑치상지는 결국 뭡니까? 상황이 어렵게 되자 이제 당군에 투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흑치상지는 당나라에 가서 그 번장이라고 하죠. 그 외국인 출신 중에서, 이민족 출신 중에서 이제 당나라군의 장수로서 활약한 사람을 번장이라고 하는데, 이 흑치상지는 이제 당나라군 장수로서 이제 나중에 크게 활약한 인물이에요. 당나라 역사서에도 기록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수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결국 임존성이 이제 함락당하게 되자, 결국 이제 고구려로 망명을 해서 반당투쟁, 반신라, 반당투쟁을 계속 그 이어가는 인물이 바로 지수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남이 4번은 지수신이 아니라 이제 흑치상지로 고치면 되겠죠. 알겠죠? 지수신이 아니라 흑치상지로 고치면 되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좀 과하죠. 동그라미 1번, 2번 탐구자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여기다가 뭐 교과서 외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위인전을 뭐 즐겨 읽는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강사들이 뭐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거 강조했다 이야기한 사람은 이거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까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공시나 한능검에 낸 적도 없고 최초 기출 지문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만점방지용 문제로 분류한 이유는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동그라미 4번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지문 또 낼 수도 있지만 이걸 정답으로 하는 건 좀 오바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만점방지용 문제로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17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자, 요 문제 어떻습니까? 기역이 무왕.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문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티그시 문왕. 그 다음에 리을이 선왕.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니은과 디귿이 문왕인데 이걸 몇 년 몇 년 애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강사들도 이걸 안 애우는데. 근데 정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 1번하고 4번하고 이거 진짜 연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 이 문제 2번 문제 있잖아요. 문제 낼 수 있다고 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은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니은, 디귿. 같은 문항인데 연도를 알지 않으면 순서나열이 안 되는 문제. 이건 좀 심하지 않냐는 거지. 이렇게 내는 건 좀 많이 좀 오바 아니냐는 거지. 저는 사실 요것 때문에 이 문제를
만점방지용 문제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요, 이 연도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연도를 알고 있는 강사들도 솔직히 잘 안 외우는 연도인데 수험생들한테 이걸 애호에 푸는 문제 많이 오버하셨죠. 국가직 출제하시는 분이 많이 오버하셨습니다. 요 2번 문제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3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거는 이제 18년 국가직 7급인데요. 18년 국가직 7급부터 문제 좀 어려웠거든요. 자, 보세요. 가나다라는 무슨 승려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나다라가 이 문제는 3번 문제는요. 이 문제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왜? 하도 복합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봐요. 동그라미 가는요. 참외 수행. 뭐가 떠오르죠? 원묘국사 요새라고 하는 승려가 떠오르죠. 그렇죠? 나는 지금 누굽니까? 송강산의 길상사를 근거로 요거 뭐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순천 송강사? 그렇죠. 진우리겠죠. 느낌적 느낌으로 이제 나는 진우리겠죠. 그 다음 이제 다는 누굴까요? 이 사람은 몇 번 나왔죠? 균여입니다. 4대 광종 때 활약한 승려 균여가 되겠습니다. 라는 누구죠? 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공 깊이가 좀 되는 사람들은 가나다라에서 이제 다와라는 확실하죠. 몇 번 나왔으니까. 다는 균여, 라는 의천까지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가가 요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지누리겠다 싶죠. 거기까지는 얼추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동그라미 2번, 3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동그라미 1번.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 자, 나름 검색해 봤습니다. 좀 오바죠. 좀 오바입니다.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동그라미 1번이 제일 놀랍고 신비한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이걸 다 알고 푼 사람이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국가직 7급이면 나름 이제 고급 서리를 뽑는 시험이죠. 근데 이거 정말 다 알고 푼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는 단연코 이거 전부 다 알고 푼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3번 문제, 강사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쌤, 3번 문제에서 뭐 어디까지 살려주면 되나요? 제가 가이드 한번 잡아드릴게요. 가나다라가 가를 보면서 참외법, 결사운동 요거 조합해갖고 여기서 요새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서 송강산 길상사 선풍진작의 힘을 기울여서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이 표현 보고 진을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에서 균여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에서 의천 뽑아주는 건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선택지 성상융해가 균여다. 그 다음에 선을 몸으로 삼고 교를 용으로 삼아서 선과 교의 합일점을 구하였다. 이게 진우를 이야기하는지 정도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4번은 버립니다. 동그라미 1번과 4번은 좀 많이 오바니까 버립니다. 아시겠죠? 3번 문제, 이거는 사실 이제 불교 사상 문제를 다 어려워하거든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18년 국가직 9급 문제인데요. 성리학의 동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뭐, 이렇게 아주 뭐 엄청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기역에다 이, 니은에다가 서경덕, 그 다음 디귿에다가 이황, 리을에다가 조광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사람들의 활동 시기를 순서나열하라. 이렇게 해도 어려워요. 왜? 다 겹치니까. 16세기라고 하는 공통점만 있지 이 네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가 다 겹칩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제 E가 제일 뒤에 있다. E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정답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됐죠? 그 다음 이제 거기다가 저기 뭐죠? 리을. 리을이 이제 조강조가 이제 상식적으로 제일 빨라요. 중종 때 활약한 조강조가 제일 빨라요. 근데 문제는 니은에 서경덕하고 그 다음 이제 디귿에 이황하고 자 이거 물론 서경덕하고 이황의 활동 시기가 좀 겹치거든요. 물론 이제 서경덕이 좀 빠르고 이황이 곧 뒤고 근데 조광조, 서경덕, 이황 이거 나이 차이 몇 년씩 안 나거든요. 이거 순서 나열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렵죠. 4번 문제? 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물어보는 건 좀 심했지 않냐는 거지. 이이가 16세기 후반에 활동했다? 이황이 16세기 중엽에 활동했다? 뭐 명종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조광조가 중종 때 활동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경덕도 15세기 전반에 활동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아, 16세기 전반에 활동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너무 지대가 촘촘합니다. 4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좀 오바다. 만약에 뭐 리을을 뭐 정도전 정도로 해준다면 알겠죠? 뭐 정도전이나 그다음 이제 뭐 우리 15세기 후반에 성종 때 활약했던 뭐 서경 그 누구죠? 그 신숙주나 그다음 이제 뭐 정인제 고려사나 뭐 이런 걸 던져주면 그건 좀 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명 다 16세기인데 이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실제로 몇 년 안 나? 이걸 순서 나열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좀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한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체감적으로 엄청 어렵게 느껴지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살려줄까요? 기억이 이이다. 그 다음에 니은이 서경덕이다. 디귿이 자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4단 7정 논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리을이 이게 아마도 조광조 말하는 거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알겠죠? 이 정도 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5번 문제. 17년 국가적 7급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장길산 문제인데요. 그 인격적 문제가 나온 적은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이제 인격적 문제는 10문제 넘어요. 근데 장길산 문제는 이 문제가 유일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기출문제 쥐었자면 한 4,300문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장길산 문제는 이 문제가 유일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 뭐 장길산 낼 수 있다 치자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장길산을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가 없어요. 끝내 잡지 못했다는 게 힌트인데,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길산 소설이나 이게 사극 본 사람 아니면 이거 맞을 수 있을까, 이거? 그렇죠? 다들 이 문제 어떻게 했냐? 다들 정답 1번 쳤어요. 장길산인데 이걸 전부 이제 인격정이라고 본 거죠. 이 문제의 힌트는 평안도 양덕.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내 잡지 못했다. 나중에 이제 인격정은 죽는 장면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5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좀 오바를 했다. 만약에 장길산 낼 수도 있는데 장길산을 낼 거면 힌트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출전을 뭐 숙종실록이라고 하는 출전을 준다든지 알겠죠? 요렇게 이제 명종 때인지 숙종 때인지 그 힌트를 뭐 좀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요렇게 낸 것은 좀 오바라고 봐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요 문제가 이제 옛날에 그 국비유학생 문제를 베낀 것 같아요. 거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도 좀 오바를 했죠. 너무 과합니다.
저는 이제 뭐 도결이라고 하는 걸 낼 수 있다고 봐요. 그 19세기 이제 3정의 문란 중에서 그 전정의 문란. 그 전정의 문란 중에서 이제 가장 악명 높았던 게 이게 도결이거든. 이 도결이 문제가 된 게 이제 진주밀란이거든. 당시 이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타막인데 그 백낙신의 타막이 이 도결 때문이거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자,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어거지로 어거지로 푸는 방법은 있죠. 왜? 디귿이 지금 뭐죠? 양전한 자를 통일하였고 요건 이제 효종 때 양척동일법이죠. 그 다음에 전세율을 1말당 아니 그러니까 1결당 4말 또는 6말로 고정시켰다. 요건 영정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도결이 아니라 영정법 양척동일법에 관한 지문이니까 일단 디귿 들어간 새끼 다 제껴요. 디귿 들어간 새끼 다 제끼니까 정답이 4번 남죠.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쌤, 이 문제 조금 과한데 이 문제 어떻게 뼈를 발라먹으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역과 미음 지문입니다. 기역 지문은 이 도결의 정의야. 도결의 뜻입니다, 이게. 도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을 도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음은 뭐냐? 이 도결의 악용 사례입니다. 미음처럼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도결이 그 삼정의 문란 중에 그 전정의 문란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미음이라는 거죠. 이 미음 때문에 이 도결이 악명 높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바리?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전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국가직에서 낸 거니까.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이건 뭐다? 이거는요, 여기는 기역 미음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지문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도결 단독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도결 단독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고요. 기역 지문과 미음 지문 중에서 한 지문이 나오겠죠. 요 지문은 못 바꿔요. 요 지문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역 지문이 도결이다. 그 다음 미음 지문이 도결이 이렇게 이런 그 도결의 부작용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리고 이제 서비스. 디귿 지문이 요게 컴마 앞부분은 양척동일법. 컴마 뒷부분은 영정법을 말하는 지문이다. 뭐 이 정도 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지문과 리을 지문은 이건 그냥 완전히 버리는 지문입니다. 니은과 리을 지문은 완전히 그냥 버리세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7번 문제가 이제 양명화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제 양명화 문제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1200제에도 실어놨고, 800제에도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양명화 같기는 한데, 양명화 같기는 한데,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동그라미 1번은 누가 봐도 이건 뭡니까? 양명화기고. 징합의를 긍정했다고 하니까. 동그라미 2번은 요건 뭡니까? 윤휴죠, 윤휴. 그렇죠? 윤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주자를 비판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동그라미 1번 답치는 사람하고 동그라미 2번 답치는 사람이 거의 절반씩 갈라졌을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 모의고사 내도 그래요. 이거 양명학으로 보는 사람하고 윤휴로 보는 사람이 한 절반씩 갈라져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좀 오바입니다. 힌트를 좀 더 줘야 돼요. 양명학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고 내잖아요. 수험생들이 여기서 양명학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조선후기 역사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확실히 실려있는 지문은 동그라미 2번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맞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조선부터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강목체로 서술을 했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위만조선을 찬탈왕조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자족이 내려가서 세운 만을 정통왕조로 봤죠.
삼국이 병립하고 있던 시기는 무통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문은요, 필수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은 정말 필수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이 왜 틀렸냐? 이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이라고 하는 책은요,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발로 봤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여의 동국 통감 제강은, 자, 기자 마한신라를 정통국가로 내세웠다. 자, 선생님, 저는 95점이 목표인데요. 만점, 결과적으로 만점 맞으면 땡큐지만, 전 95점 맞아도, 저는 뭐, 아주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 지문만 살립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만 살립니다. 선생님, 저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나올 가능성은 아주 약하지만, 동그라미 3번 지문과 4번 지문,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리뷰하십시오. 우리 서브노트에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발로 봤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딱 드라이하게 거기까지만 살리고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여의 동국통감 제강은, 자, 유교문화의 전통이 기자에서 마한, 마한에서 신라로 이어진다는 어떤 정통론, 그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드라이하게 딱 거기까지만 살립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쌤, 저는 뭐 95점 맞아도 뭐 인정할게요 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2번 지문만 살리고 3번, 4번 지문 살리지 마세요. 쌤, 저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돼요. 동그라미 3번, 4번 지문 살리세요. 1번 지문은 그냥 버리세요.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자,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는, 자, 18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게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다. 1938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이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됐죠. 자,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실시된, 자, 일제의 뭡니까? 식민지 어떤 정책을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물자 통제령, 동그라미 3번에 금속류 회수령, 동그라미 4번에 국민징용령, 전부, 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육군특별지원병 제도는요, 같은 38년이지만 요 국가총동원법보다 몇 달이 빨라요. 몇 달이 빠릅니다. 자, 사실 이 문제 좀 오바죠. 아, 오바죠.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죠. 하필이면,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게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중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그 다음 이제 인력, 이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물론 국가총동원법 시험에 잘 나오는 소재고요.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요 문제처럼 내는 건 좀 오바지 않냐. 자, 이 문제처럼 내는 건 좀 오바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촌진흥운동을 뭐 전개했다든지 뭐 그런 게 정답이 되든가. 농촌진흥운동은 어떻습니까? 1932년에 시작됐으니까 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이후가 아니죠. 좀 확실하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좀 오바죠. 좀 오바죠. 뭐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한테 답이 보이게끔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오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만점 방지용 문제. 뭐 이게 뭐 동그라미 1번에 토막촌, 그 다음 이제 모던보이, 그 다음 이제 몸빼, 전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조선의 모습이 맞죠. 근데 동그라미 4번이 뭐가 틀렸어요? 영단주택이 아니라 문화주택으로 고쳐야죠. 제가 수업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요, 자, 요 문화주택 정도는 제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문화주택. 상류층은 문화주택. 2층 양옥집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뭐, 그 빈민촌에는 이제 뭐 토막촌이 있었다. 뭐 이 정도. 근데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교과서에 있긴 있지만 이게 필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장난을 쳐도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뭡니까? 조금 이제 차라리 동그라미 4번에 상류층은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문화주택에 모여 살았다. 요걸 차라리 맞는 지문으로 하면 좋아요. 그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말장난 친 거는 조금 이제 과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갑니다. 11번. 요게 이제 20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최근 4년 사이에 19년, 20년, 21년, 22년 최근 4년 사이에 국가직 지방직 기출 문제 80문제 중에서 아, 80문제가 아니라 160문제죠. 국가직 지방직 기출이 160문제죠. 이 160문제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요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 나타난 시기가 45년 8월부터 일제 폐방부터 46년 1월까지입니다. 해외에서 자, 귀국하는 귀환인들이 늘면서 식량 사정이 어려워졌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에 갑자기 뭡니까? 남과 북의 경제구조가 이렇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잘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 이제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갈팡질팡. 그러니까 미군정이 이제 우리 한반도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뭡니까? 식량사정이나 그 다음 이제 화폐경제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모두 맞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4번이 조금 지엽적인 얘기죠.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46년에 보면 그 10월 그 대구 사건 9월 총파업 요때 나왔던 구호입니다. 이게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남로당 쪽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요 10월 대구 사건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요게 틀린 이유가 뭐냐? 연도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는 46년 1월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요 10월 대구 사건이라고 하는 건 46년 10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 동그라미 4번이 맞기는 맞는 지문인데 46년 10월에 있었던 대구 사건을 말하는 그 맞기는 맞는 지문인데 요 그래프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요 그래프에서 이야기하는 건 46년 1월까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1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요 10월 대구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 있지만 이걸 뭐 되게 지금까지 이걸 소재로 한 기출문제가 아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 최초 기출입니다. 이게. 요게 요걸 정답으로 삼은 게 이게 최초 기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자, 악명 높았던 이제 18년 국가직 구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가 여기 이제 김종필 오이라 자, 각서고 나가 이게 브라운 각서고 요거까지는 뽑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공부를 좀 꼼꼼히 한 사람은 여기까지는 뽑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0년 이것도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마산의 수출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었다. 동그라미 3번에 울산 정유공장. 동그라미 4번에 충주 비료공장. 이거 연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충주 비료공장, 울산 정유공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산과 1위, 마산과 익산의 수출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었다. 이거 연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 좀 과하게 어렵다는 거죠. 이 울산 정유공장이 정답인데요. 여기 이제 64년에 이제 건립이 된 건데, 뭐, 그래. 뭐,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일 수도 있어.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4번에는 좀 이게 좀 영 아닌 걸 넣어줘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2번에다 뭐 신한공사가 뭐 설립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4번에다 무슨 뭐
OECD에 뭐 가입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뭐 50년대 하나, 60년대 하나, 70년대 하나, 80년대 하나 뭐 이렇게 넣어주든지.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 문제. 그래서 저는 12번 문제는 사실 1번, 3번 선택지는 그대로 살리고 2번, 4번 선택지를 조금 고치면 2번, 4번 선택지를 살짝 좀 고치면 충분히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다. 뭐 국가직에서 뭐 이 정도 문제 충분히 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요 문제는 좀 과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12문제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이 12문제가 전부 지방직은 한 문제도 없어요. 전부 12문제가 국가직 문제입니다. 근데 국가직 문제인데 봐봐요. 지금 3번하고 3번하고 5번 그 다음에 7번 8번 그렇죠? 요렇게 네 문제 요 네 문제는 국가직 7급 문제고 나머지 여덟 문제는 국가직 9급 문제죠. 근데 국가직 9급 문제 중에서 악명 높았던 2018년 국가직 9급이 무려 다섯 문제. 그러니까 요건 완전 난이도 조절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는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내년 국가직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 정도 급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 푸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약간 좀 문제 푸는 좀 스킬이 좀 필요하죠. 약간 좀 생각을 좀 하는 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는 요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요걸로 만점 방지용 문제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